를 함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음께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대와 설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우리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이 우리 기대와 설렘이 있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우리 송도님들과 또 대학 청년 랩런트들이 날마다 우리 기대와 설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우리 기대와 또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와 설렘을 할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결론의 말씀이 제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우리가 기대와 설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우리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로 병함이 없는 절대적인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자체가 기대와 설렘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세밀하게 도우시기 때문에 기대와 설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노마서 우리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너무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또 약한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일어나 믿음의 도전을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때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어느 날, 밤늦게까지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밖에 나와 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집으로 갈 수가 없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PC방에서 어쩔 수 없이 밤을 새고,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어쩔 수 없이 밤을 새고 아침에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집이 반지하여 가지고 비가 역류해 가지고 막 집이 물바다가 되어지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의 상태가 많이 무너져 있었는데, 뭐 거기에다가 집이 물바다가 되어 있는 상황까지 보니까 정말 땅이 꺼질 만큼 마음이 힘들었고, 뭐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마음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화를 낼 만큼 내고 어쩔 수 없이 집을 치워야 되니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데 감사하게도 찬양을 틀고 청소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청소를 하면서 찬양을 계속 듣다 보니까 찬양을 따라서 부르게 되고 또 찬양을 부르게 되니까 마음 속에 낙심되었던 것과 이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또 감사와 믿음의 결단을 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강구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수 있도록 강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면 되는데, 자꾸만 예체질과 또 예습관을 가지고 거기로 가고자 하는 영적인 고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갈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와 설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맞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대와 설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맞다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불신자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이면서 그 속에 저주와 재앙이 담겨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라는 이 선은 무엇을 말하냐면 생명을 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전도와 성교에 있고 2,37 나라와 5총종족 복음하라는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와 설렘이 있는 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 하박구서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 포로가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나님께 말씀으로 답을 얻기까지 그 가정을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하고 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처음 기도할 때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대안, 의문과 불평으로 시작했습니다. 왜 남유다에서 타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냐? 그리고 왜내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냐? 혹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 살아계시는 것이 맞으시냐는까지 불신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하나님의 대답 속에서 앞으로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니까. 이 하박구 선지자가 왜 우리보다 더 타락한 그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멸망시키느냐?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없다고 말할 정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까지 간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앙으로 가득 찼던 하박구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미래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것을 환상을 보면서 이 하박구 순지자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도 혹시나 지금 마음속에 근심과 또 두려움과 절망과 불신앙이 있다면 그 마음이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참된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 소망과 참 기쁨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요 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는그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믿음입니다. 오늘 하박국 성지자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 본문이 하박국 우리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할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질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기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보존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보존하라는 것은 우리의 후대들도 볼수 있도록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오겠고 결코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낄 때는 그때가 안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성취되어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잠깐이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잠깐이다.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판에 잘 생겨가지고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그 후대가 전도자 바울이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트였습니다 특별히 전도자 바울은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국세계에 붙잡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이 노마서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노마서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그 노마서의 말씀이 하박국서가 없었더라면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자 바울은 노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하박국의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노마서를 기록한 것이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마틴 루터는 구원에 대한 문제 속에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루터가 이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서 올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의 말씀과 또 노마서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150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후대들에까지 응답되고 성취되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더 이상 죽어있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있는 복음생활을 할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문화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 인류의 시간표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표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전도자로 랩런트로 불러셨는데 이 세상을 살때 자꾸만 나도 모르게 말씀 없이 불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놓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신앙생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 앞에서 12명의 정탄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가난을 보면서 불신앙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불신앙을 했는가 하면 이 10명의 정탐꾼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난안 땅을 주시겠다고 라 말씀하셨고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열 명의 정탐꾼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과 분위기를 따라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2022년도를 시작해서 이제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번 연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중 영광이 이적연관보다 크리라는 이 말씀을 줬는데 이 원단의 말씀이 내 안에 사실적으로 없으면 하나님께서 직분을 줬는데 자꾸만 눈에 보이는 상황과 또 분위기와 비교의식 속에서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불신앙을 우리가 빨리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인생이 개혁되어지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살리라고 말씀하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선제신 그리스도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참왕되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를 할때 얼렁뚱땅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하고 전해서 믿는 것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정확하게 알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하고는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신앙의 색깔이 완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렁뚱땅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라고 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처음에는 기복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불건전 신비주의로 갔다가 거기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영혼이 황폐해져서 돌아오고자 하는데 돌아오는 곳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주의를 가지고 본인도 정죄하고 남도 정죄를 하면서 그 신앙 생활하면서 눌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예수라는 이름을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죽어가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선이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길이 되시고 또 세상을 살리는 참된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있었던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 없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없었던 것은 우리 안에 있었던 원죄 때문입니다. 이 원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또그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사단의 종로 타면서.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재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재문제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왕 대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참왕 대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참왕 대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왕의 신분과 왕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를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있을 때 죽어가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을 누리는 신앙생활로 개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강단의 말씀 속에서 함께 보고 있는 이 노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수록 삶의 문화가 개혁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으로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나의 믿음이시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으로 답을 듣고 난 후에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또그 마음의 상태가 바뀌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무엇이 없으며 또 무엇이 없으며 무엇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할 것이 아닌가. 내 주변에는 어려움밖에 없고 또 힘들고 답답한 일밖에 없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라고 하는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한 사단은 우리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만 이용을 하면서 낙심하도록 만듭니다. 없다는 것을 크게 인식하도록 만들어서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때로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없는 것 때문에 범죄를 저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없는 것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인생을 실패 속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있어야지만, 사단이 없는 것으로 장난을 치지 않고 또 우리도 속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응답도 응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응답을 받을 때에만 감사한다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도 감사라는 것은 막연하게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지금이 아니기 때문에 무응답으로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응답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큰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 3장의 말씀을 보면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세 청년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니까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 풀무 불에 던져지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풀무 불에 던지게 되면 당연히 타죽게 됩니다. 그때 이세 청년의 믿음의 고백이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벡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부간 넷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요 우리가 숨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멜불의 속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귀신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봤던 주인들이 모함을 해서 바울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 바울과 신라가 잡혀서 옷이 다 찢겨버리고. 또, 매를 맞고 발에는 새고랑을 차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신라는 한밤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성함에 제수들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과 신라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조건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과 신라에게서 감사의 조건과 이유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었으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에게, 신라에게서 감사의 조건과 이유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나라의 확장이 있었고, 영혼구원에 있었고 전도와 성교의 발걸음이 그들에게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문계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감사의 기쁨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138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발걸음 속에 있다는 것으로 날마다 감사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음적인 감사가 날마다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 말씀해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힘이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또 물질적인 재산과 군사적인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는 것은 나에게 왔던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위에서 내가 사슴과 같이 생동감 있게 활기차게 다니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새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단어이지요. 그것이 해부니 파워입니다. 이 해부니 파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어,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이러마이터의 원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힘은 아주 약하고 약한 힘이 아니라 산을 뚫고도 남는 강한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븐니 파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해븐니 파워를 가지고 나를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글셈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하박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때. 맨 처음 고백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숙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숙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극류를 잊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흥이라는 찬양으로 작곡이 되었지요. 이 부흥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땅 고쳐 주소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와 현재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의 상황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서 완전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이 군인들도 막 좋아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무서워서 일부러 몸을 자해하면서 고구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또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고 황폐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도 하박구 선지자처럼 시대를 두고 또 나라를 두고 영혼을 두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감물 흐르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응이라는 것은 교회의 부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회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이땅 새롭게 하소서 하는 것은 예수가 귀수하는 참된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이 선포되어서 이 땅이 새롭게 치유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또237 나라와 오총 종족 보고마의 비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237 나라와 오총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중 영광의 응답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 보고마 속에서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으로 축복 합니다.